참사 직후부터 우리 유가족들을 사찰했던 김우사 관련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이 다 미처 끝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왔는데요. 하루 종일 그 좁고 답답한 곳에서 아이들을 하늘에 보낸 그러한 죗값을 치르게 하지 못한 것을 보시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좀 힘든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기억의 밤 메모라이즈 그립고 그립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꿈을 꾸고 싶었어. 나는 지워지지 않는 그런 꿈을 꾸고 싶었어. 나는 잊혀지지 않는 저 윤여사 선배님께서 많은 노래를 만들어주셨잖아요. 그 중에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불렀던 노래가 얘들아 올라가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또이 팽목항에서 함께 불렀을 때그뭐 마음은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지만 노래를 부르는 사람 이전에 누구보다도 서로의 아픔을 아파하는 그 한 사람으로서 또 엄마로서 그런 많은 생각들이 들었던 힘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유석 선배님께 그랬어요. 아, 저는 제발 좀 노래기 부르기 힘든 노래 좀 주지 마세요. 부르기 좋은 노래 좀 주세요. 부모님들 기운낼 수 있게 봄이 더 이상 이제 슬픔이 되지 않고 그래도 조금은 이제 또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그런 봄이 좀 되기를 바라는 좀 노래 좀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민호 선배님께서 만들어주신 노래입니다. 봄이에요, 봄이에요. 축복처럼 봄이 왔어요. 사내들의 온 세상에 저마다 봄이에요. 지난 겨울 움츠렸던 사람들 야윈 어깨 토닥이며 따스한 햇살이 몇시 내리고 가지마다 꽃잎마다 새로운 희망의 노래 열리는 봄이에요, 소녀상이 곳곳에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 안산 상록수역에서 우리 소녀상이 모욕을 당한 일이 있었죠. 부탁 말씀을 드렸어요.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 이렇게 노래로 기억해 주시고 또 그림으로 기억해 주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5년 세월 그만큼의 그리움, 그 커다란 그리움마저 구속시켜버린 가라앉은 진실의 숨막힘. 헛기침으로라도 목청 찢어져라. 갈갈대는 구역질이라도 나와만 다오. 적폐들의 상처 입은 누렇게 핏기 섞인 가래처럼이라도 세상 밖으로 아이들 곁으로 진실아 나와다오. 마음껏 시원하게 그리워할 수 있게. 누군지 아시죠? 그 단원고 2학년 3반 권호찬 군의 형인 권호원 형 가수님이세요. 그분이 여기서 노래를 부르시는데 제가 저 구석에서 너무 떨려서 그 자리에서 바로 쓴 시입니다. 그래서 그 시를 낭송해 드릴까 합니다. 무대에 선 형, 무대 뒤 사진 속 동생. 떨지 마. 형은 잘하잖아. 내게 있어 최고의 가수야, 형은. 등 뒤에 동생 두고 노래하는 형. 사진 속 웃고 있는 동생. 사진 앞 흐느끼며 노래하는 형.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한다. 모든 순간 널 생각해 한다. 2014년 4월 16일. 형제는 그렇게 아파왔었고, 이밤 형제는 그렇게 또 아픔을 듣고 아픔을 노래한다.
6필 편지글 낭독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매달 생일 맞은 친구들을 소개를 하고 그 중에서 이제 한 두 명 정도 추려서 소개도 시켜드리고 부모님들이 쓰신 편지글 낭독도 하고 있는데요. 이번 8월엔 생일을 맞은 우리 친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강명, 임세희, 최수희, 임건우, 이태민, 오경민, 김승환, 이수연, 오유정, 백승현, 이호진, 장준영, 박예슬, 장수정, 남수빈, 이장환, 장혜원, 김상호, 한은지의 생일이 있었습니다. 그중 8월 22일 생일인 박예슬 양과 어제 8월 27일이 생일이었던 우리 김상호 군의 부모님이 쓰신 6필 편지글을 낭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상호야,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다. 살아생전에 한 번도 안 쓴 편지를 이 세상에 없으니 써야 하니 말이다. 상호 얼굴 못 본 지가 벌써 4년이 되어가는구나. 상호야, 미안하다. 남들처럼 평범한 가정에서 못 살게 해줘서 미안하고, 너한테 너무 많은 일들을 겪게 해서 미안하고, 동생들이라는 무거운 짐을 줘서 미안하고, 아빠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고, 수학여행을 보내서 미안하고, 무엇보다도 널 못 알아봐서 미안하고, 잠시라도 널 잊고 살아서 미안하고, 좁은 곳에 너무 오랫동안 놓은 것 같아 미안하다. 지금도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너를 포함해서 가족들, 아빠가 꼭 지킬게. 떳떳하게 네 앞에 갈 테니까 그때까지 변하지 말고 기다려, 상호야. 너무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어서 미치도록 괴롭다. 상호야, 상호야, 김상호, 우리 아들 보고 싶다. 오늘도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서 내 딸 생각에 예슬이 불러보고, 낮 시간에 길을 걷다 보이는 것들, 지나다니는 아이들을 보며 예슬이 불러보고, 저녁 시간 어두워진 하늘에 떠있는 별과 달을 보며 예슬이를 부르네. 하루 종일 우리 딸 생각을 하고 우리 딸 이름을 부르며 지낸 시간이 4년. 엄마의 그리움과 바람 외침은 그저 허공의 메아리가 되어 심장을 헤집는 아픔으로 돌아오는구나. 예슬아, 내 딸아, 엄마 아빠는 오늘도 그날에 머물러 있어. 4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 예슬이 수학여행 보내던 그날 그 시간에, 헤어나올 수 없는 이 머무름에 시간은 10년, 20년이 지나도 계속되는 진행형이겠지. 하지만 예슬이를 다시 안아보고 싶다는 그 기다림에 시간이 아프면서도 설렌다. 예슬아, 못난 부모라서, 가진 게 많지 않았던 부모라서 항상 미안했었는데, 그런 부모를 늘 사랑한다 말해주던, 괜찮다 응원해주던 우리 딸. 하고 싶던 것도, 가고 싶던 곳도 많았던 우리 딸. 엄마 아빠는 그런 딸을 위해 해주고 싶은 것, 해줘야 할 것들이 아주 많았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니, 역시 엄마는 여전히 못난 엄마인 것만 같구나. 이젠 못난 엄마 그만하고 싶었는데, 눈 감으면 잡힐 것 같은 내 딸 예슬아, 사랑하는 말로도 부족한 내 딸, 그리움으로 가슴 시리게 만든 내 딸, 내 새끼, 엄마는 오늘 밤도 널 생각해. 오늘 밤도 외쳐본다. 예슬아,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미치게 보고 싶어. 예슬아. 엄마를 떠나보내야 하는 초등학생 한 2, 3학년쯤 되는 아이가 누구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는다는 게 뭐냐고. 심장이 멎는 건지, 멎는 것도 아니고 산소호흡기를 떼는 것도 아니라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잊혀지는 게 진짜로 죽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우리 엄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가겠지만 여전히 살아계실 거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아니면 다른 곳에서라도 오래오래 우리 여기 나와 계신 우리 엄마 계시는데, 엄마 아빠들 계시는데, 차홍이를 기억하고 우리 건우를 기억하고 또 재욱이를 기억하고 우리 준우를 기억하고 시찬이를 기억하고 상현이를 기억하고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우리가 오래오래 불러주면 다 우리 곁에서 살아있는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의 노래도 누군가에게 진리처럼 다가갈 수 있다면 그가 모르는 사이 촉촉하게 온 가슴 적셔줄 텐데 가지연의 적에 서로가 서로에게 가끔씩 내가 힘들 때 그리고 내가 조금은 견디기 어려울 때 그럴 때는 언제라도 내 가장 가까운 옆에 있는 사람과 한두 마디 나누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서로에게 우리가 그런 서로 존재의 소중한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더 사랑할래. 세상에 주눅들지 않을래. 이제는 내가 나를 더 아껴줄래. 난 소중한 사람이야.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오늘도 내일도 다 같이 오늘도